왕언니 뭐 하는 거예요? 들깨를 잃으려 그래. 아, 들깨. 와, 들깨. 어이구, 이거, 여기 물에 다니까 이거 털어야 되겠다. 속에 안 나왔어요, 언니. 다. 아, 이게 일기가, 이거 저기요, 뜨나요? 모래 같은 건 가라앉나요, 이거? 아, 들깨는 다 떨어져. 아,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도른. 아, 도른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 들깨. 아, 누가 어떤 응. 며느리가 예. 인천에 살을 때 예. 며느리가 그때 시집을 왔는데 이 할, 저 시어머니가 들깨를 가고 이렇게 오는 사이에 오는 사 갖다 다 쏟아버렸대잖아. 왜 쏟아버렸겠어? 아니 이게 쭉쟁이라고 다 뜬다고. 아, 떠가지고 쭉쟁이라고 다 버렸어요? 다 버렸대잖아. 아이고. 시어머니가 담그는 거 같다. 어머, 시어머니가 담궜는데요? 이 담궈놓고 어딜 잠깐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 이건 원래 뜨는 거 아닌가요? 이건 뜨죠. 그 참깨는 뜨는 걸 이렇게 버릴 건데 떠서 이제 위에 뜨면 아 참깨하고 들깨는 틀리구나. 전혀 틀리죠. 들깨는 안 가라앉고 안 가라앉죠. 어 이제 이 밑에 모래나 흙이나 이제 그런 거가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들 참깨는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렇죠. 가라앉죠. 그리고 참깨는 이렇게 저기 하는 건가요? 참깨는 아, 일단 참깨 때 보여주고 들깨 보죠. 예. 이게 동네 어르신이 정말 무농약으로 길러가지고 얼마 안 된 거 저희가 이제 갖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골 어르신들이 진짜 본인 먹으려고 조금 해서 남으면 저희한테 이렇게 팔았던 거예요. 예. 아, 도로 그거 이제 물을 씻나요, 이걸로? 이거 근데 이거 흙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아, 그 자료에다 그냥 이렇게. 아, 그럼 흙이 다 나가나요? 어, 그렇게요? 이렇게 해갖고 다시 이 자루째 헹구면 되지. 아, 자루째 또 헹궈요? 거기에 모래는 안 들어가요? 아, 요렇게 하면 모래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가 아하, 굿 아이디어네요. 와, 왕언니는 늘 지혜로워.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응? 쉽게 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쉽게 하세요. 이렇게 이게 뜬다고 다 버렸다는 거죠? 다 버렸습니다. 들깨는 뜹니다, 여러분. 들깨 뜬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왕언니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모르는 네, 이제 아, 여러분은 다 알지, 뭐, 그치? 아이고, 처음 시집 온 사람이니까 풀렁다 갖다 버렸어. 새색시가? 새색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지금도 모르는 사람 모르지, 애기들은. 애기들은. 아, 그러네. 지금 아가씨, 저기 아가씨들이나 뭐, 저기 시집 각각 가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또 해먹지도 않아, 잘. 아유, 우리 딸내미 40 넘어지고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것도 조금 이제 젊은이들 중에서도 몇 사람씩은 이런 걸 좀 배워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응? 우리가, 우리들이 다 저기 하고 나면 누가 이거. 해주니까. 공장 같은 데서 공장에서 해주고 빠서 깃털까지 다 내서 해주고 그러니까 아 이건 그렇구나. 그냥 말려서 자 이제 이거 제가 이제 끝 마무리 될 때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아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아 물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릇째 이제 씻으면 아 자릇째 씻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거는 지금 요거 다 이제 건져서 다 완전히 좋은 건 다 해고. 버려지는 게 없네요, 그러면. 들깨는 버려지는 게 없네요. 아, 제가 한번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밑에 거는 다 버리고, 저기 옆에 이렇게 다 긁어야 되겠네요. 물에 띄우고. 자기 본인들이 살짝 볶아갖고 빠서 드시든. 그치. 이제 그 방앗간에 가서 하셔도 되고. 이걸 조그맣게 봉지다 해서 사가시면 금방 조금씩 볶아서. 저기 저 참깨 됐듯이 그게 그냥 헤매 씹히잖아요. 그래요. 이게 여기 있네요. 여기 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 뜨겠네요. 여러분 다 뜨네요. 이렇게 버려지는 거 없네. 그죠? 그렇구나. 와, 이러고 이걸 버리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밑에는? 아, 그렇구나. 이걸 이제 좀 비껴놓고, 자, 이불을 버려보면 얼마큼의 흙이 나오는지. 아이고, 흙 많이 나오는데요, 언니? 어? 흙 많이 나와요. 하게 뭐 흙에서 하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는 많아. 어휴, 흙 많이 나오네. 와. 어머야. 자, 흙을 이제 다시, 흙을 버리고, 이제 여기다 물을 받아서 이거를, 이거 자루째 넣는다는 거죠? 자루째 넣어서 왕언니 스타일로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해서 아 이제 물 아, 들어온 것만 빼면 되니까. 아, 물만 이제 색깔만 여기 흙은 없으니까, 모래랑 그런 건 없으니까, 잃었으니까 이제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구나. 자루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여기 흙 같은 거보다는 그 뭐지, 흙물이네. 흙물. 그러니까 그죠? 흙물만 있는 거. 흙물만 있는 거네요.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말려가지고, 이거 말릴 때는 그늘에다 말리나요? 햇빛에다 말리나요? 아니, 지금 여기 저 바람이 불어가지고, 네. 아, 연회장 햇빛에 갖다 말릴 거예요. 아, 연회장 햇빛에다가. 원래 밖에다 말려도 되는 거죠? 밖에다 말리죠, 가을에는. 응, 가을 맞는데 지금은 바람이 불어서 또 이제 저기가 들어갈까봐. 진짜 조금씩 나오는데요? 아, 물이 흐린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 들깨 잃고 뭐 하고 그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왕언니처럼 아, 물이 이렇게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 그래도 깨끗하네요, 뭐 언니. 이 정도면. 아, 그래도, 예. 흐리네. 조금 나오네. 아, 이렇게 해서 몇 번 정도 헹구면 될까요, 이거? 서너 번 헹구면 돼요. 계속 나와요, 언니, 밑으로. 이거 보세요. 그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밑으로 나와요, 언니. 이거 봐요. 보이시죠, 여러분? 언니, 거기서 하니까 나와요. 그렇게 하니까. 아하, 그렇구나. 와, 여러분, 첫 번째 물이니까 이렇게 좀 흐리네요. 흐려. 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진짜 들깨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해서 드시면 더 좋고, 어떻게 해서 이 들깨가 나오는지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들깨가 집으로 먹게끔 되게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물이 딱 빠져, 이게. 이거 보다 흐리잖아요, 그죠? 아, 그렇구나. 이거 몇 번 헹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다 이제 받는 거군요, 이렇게. 아하. 자, 이제 거의 다 말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리는데,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밖에는 바람도 불고, 그,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 마지막 수영장 쪽에, 이쪽에 이제 유리창이 있고, 유리창을 통해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유리창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면 여기다 이렇게 말리면, 이렇게 말리면 너무도 잘 말려, 깨끗하게 잘 말르거든요. 밖에다 놓으면은 이게 먼지를 타고 또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도로 여기 티겁지가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얼마나 깨끗해요. 이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농민께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정말 자기네가 깻잎도 거기서 제가 뜯어왔는데 그거를 그 자기네 먹을 만큼 농사지다가 남는 거 그러면 제가 비싸게 사와요, 이거를. 왜냐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는 그냥도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사오면서 돈을 넉넉히 드리면 아주 너무나 소중한 이 들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판매를 하거나 그
그 유튜브로 판매하거나 그러진 않고 저희 집에 온 손님들에게 요렇게 그 뭐 몇 그램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오시는 분들이 사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이거는 인터넷으로 제가 판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그 저희도 먹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 먹을 거랑 그 진열해 놓을 거 조금만 진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오셨을 때 이제 이 저는 이렇게 이걸 볶지 않고 생으로도 갖고 다니면서 먹는데 어떤 분들은 볶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를 생으로, 왜냐면 생들기름 짜듯이 요 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다니면서 먹거든요. 좋아. 이렇게. 근데 이제 생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볶지는 않고 요렇게 해서 그냥 생으로 드실 분들, 요거는 아까워요. 진짜 할아버지가 그냥 깻잎을 따서 드시면서 자기네 거기서 깻잎도 많이 따다가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는 거를 저희가 싹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주변에 정말로 아 이분은 자기네 먹으려고 조금 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사드려요. 그리고 많은 분들만 그 연결해드리고 또 이거를 그냥 여기 가게에다 놓으면 오신 분들이 요게 있네 그러면 아 이게 어떤 것인지 보시면 알잖아요. 좋은 거네 그러시고 예 어떻게 농사 뒀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오셨을 때 사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거는 요 주문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맛있다.